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제가 가끔 태국 래퍼들 SNS에 보면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검사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게시물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나보이웨이가 코비드-19에 이제 확진자로 판명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까웠어요. 지금 태국이 송크란 시즌 아닌가요? 지나갔나? 아무튼 되게 좀 흥겨움을 만끽할 시간인데 이렇게 또 좀 뭔가 긴장을 해야 되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되게 다 답답할 것 같아요. 아티스트 분들이나 또 태국 구독자분들에게 건강 조심하시고 어쨌든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영웜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죠. 웅갱 예, 올라왔습니다. 뭐 사실 이 곡은 뭐 더 제가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작년에 나왔던 영웜의 정규앨범 Bangkok Legacy의 수록곡이죠. 이 곡은 영웜만이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랑 노래예요. 뭐 세상에 사랑 노래는 별의별 게 많지만 영웜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바이브가 있어요. 예, 굉장히 또 칠한 느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가사를 해석을 해봐도 굉장히 달콤합니다. 굉장히 달콤한 가사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태국을 이제 좀 자주 갔었지만 송크란 시즌 때 가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재밌다고 들었는데 아시다시피 한국도 지금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심각해요. 심각한 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뭐 제가 맨날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웜의 웅갱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저거 마스터마인드 저지. 아, 나 저거 하이피스트 홈페이지에서 저게 작년에 마스터마인드에서 나오는 이제 머천다이즈라고 구찌라고 해서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저게 반바지도 있고 스테디움 자켓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 제가 절지 진짜 좋아하는데 마스터마인드면은 너무 좋지. 오, 되게 뮤직비디오 내 공간 인테리어가 되게 하이프하게 잘 해놨다. 플레이스테이션 조이스틱부터 해가지고 이거 뭐야? 투팍 폴스터까지. 나 저 영웜이 하는 머리 스타일이 뭔지 모르겠어. 되게 저게 한국에서도 저런 머리를 하는 래퍼들이 있긴 한데 정체를 모르겠어. 애쉬 아일랜드가 저런 머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 확실히 이런 분야에서는 영웜이 거의 뭐 짱인 것 같아. 그쵸? 제가 사랑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몇 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분위기의 사랑 노래면은 저도 부담 없이 들을 수가 있죠. 아, 이건 뭐 전형적인 휴양지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에요. 방콕이 가고 싶습니다. 나 이 곡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방콕에 있었을 때가 생각이 났어. 센트럴 엠버시 빌딩 위에 있는 파카야트 호텔에 묵고 있었거든요. 아, 그때 진짜 날씨도 좋고 너무 좋았는데 그립습니다. 지금 디올, 프라다 뭐 굉장히 또 하이파한 패션들 많이 보여주고 있죠. 딱 이럴 때 보면 영웜은 태국의 제이발빈이나 배드버니 같다니까.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을 제이발빈 배드버니가 많이 쓰긴 하죠. 근데 이거 제가 뱅콕 레거스의 앨범을 정주행을 다 했었는데 그렇게 인상 깊던 곡은 원래 아니었거든요.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확실히 좋아지는 느낌이 있네. 인상 깊었던 게 아니었는데 뮤직비디오에서 주는 바이브가 너무 좋아. 되게 하우스 파티 같은 모습인데 되게 좀 코지해 보이는 분위기다. 그쵸? 파타야나 푸켓 같아. 저기 확실히 영웜의 음악을 들으면은 되게 머릿속에서 상상들을 많이 하게 돼. 워낙 제가 방콕에 있었을 때 추억들이 워낙 많으니까 영웜 같은 바이브를 다른 나라의 래퍼들이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영웜만이 갖고 있잖아, 태국에서. 그렇다 보니까 여행 생각? 되게 그리움을 많이 나게 하는 목소리인 것 같아.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사실 영웜의 목소리도 그랬고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 F히어로의 쓰신라이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거기도 영웜의 목소리가 진짜 방콕을 가고 싶게 만드는 그리워하는 목소리야. 이미 여러분들도 익숙한 곡이기 때문에 뭐 큰 설명은 제가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되게 좋네요. 사람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국내 여행만 갈 수 있으니까 되게 좀 답답함을 느끼죠. 해외로 나가고 싶어서 좀 답답한 사람들이 많죠. 저도 이 시간이 끝나면은 방콕으로 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언제 갈지는 모르겠어요. 백신도 맞아야 되고 아직까지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감수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악을 그래도 좋아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듣고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 채널도 하고 하니까 영웜의 이 곡을 음경을 들었을 때 되게 좀 마음속으로 되게 여행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때 그리고 과거에 좋았던 추억들, 뭐 태국을 갔을 때 좋았던 추억들 그런 것들도 막 생각나게 하면서 그런 바이브들 있잖아요. 칠한 느낌을 그래도 저는 태국 힙합 아티스트들이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잘 표현하는 것 같다. 영웜처럼 그리고 항상 그리워하고 하루빨리 좀 가고 싶은 곳이 방콕입니다. 아 역시 그냥 좋네요. 그냥 음악에 제가 흡수된 느낌이야.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거품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